선크림 네. 그냥 이렇게 유통기한 아까도 유통기한 지난 거 있었잖아요. 많았어요. 아, 많았잖아요. 선제품이 네. 많더라고요. 맞아요. 그 버리기 사실은 너무너무 아깝잖아요. 네. 이럴 때 사용하시면 되게 좋은데요. 저희가 이제 스티커 같은 거 이렇게 아이들이 막 붙이고 나면 그걸 떼다 보면 자국들이 되게 많이 남잖아요. 네. 그거 사실은 선크림으로 지우면 싹 지워집니다. 오, 진짜? 네. 그리고 가위 녹슨데 네. 사용하시면 가위 녹도 사라지고요. 오~ 저희가 지금 미리 좀 여기에 스티커를 좀 붙여가지고 한번 떼봤거든요. 많아요, 네, 이런 거 너무 많잖아요. 네. 실제로 이렇게도 아니고 여기 막 애들 캐릭터도 막 붙어있고 그래요. 네. 떼기가 사실 되게 힘들거든요. 그러니까요. 그리고 이거 하려고 막 애쓰지 마시고 사실 이게 버리려고 하는 선크림을 이용하시면은 굉장히 깨끗하게 닦을 수 있습니다. 이게 될까요? 저도 집에 이런 제품이 몇 개 있는데 아무리 손톱으로 긁어내고 또 세제로 수세미로 해서 닦아도 이게 안 떨어져요. 아니 그 그릇을 처음 살 때 왜 상표가 붙어 있는 경우가 맞아요. 있잖아요. 근데 그게 잘 떼면 괜찮은데 약간 잘못되면 저렇게 남아 있어요. 이 뒤에 붙어 있잖아요. 그러니까 지금 뭐 아까 보면 막 2017년산 그런 것들 그냥 버리지 마시고요. 이렇게 쫙 묻혀 놓으세요. 가장 좋은 방법은 이렇게 묻혀 놓은 다음에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놔두시면 더 좋아요. 그런데 여기에서는 바로 한번 해볼까요? 바로 요거를 이용해서 닦아볼게요. 닦아주시면 굉장히 잘 닦이죠? 다 닦였죠? 오, 신기하다. 오, 진짜네. 깨끗하게. 이제 닦이죠? 감쪽 같네요. 감쪽같이 닦여요. 정말. 와. 깨끗이. 아니, 선크림으로 어떻게 스티커의 그 끈적끈적한 부위가 닦아지는 거예요? 그 선크림 안에는 기름 성분도 들어있지만 실제로 하얀 색깔의 분말들이 들어있잖아요. 그 하얀 색깔의 분말들이 자외선 차단제들인데요. 그 차단제들이 스크럽 효과를 내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싹 닦일 수가 있습니다. 선생님 그러면은 무기자차, 유기자차 상관없이 다 이렇게 지워져요? 무기자차가 훨씬 잘 닦여요. 무기자차가? 역시 배운 분. 배트장군 아나운서. 그러네요. 무기자차라고 하는 게 분말이거든요. 네. 하얀 분말. 약간 네. 얄밉네요. 좀 네. 굉장히. 네. 그래, 너 많이 배웠다. 자, 그리고 이제 가위 녹 제거에도 굉장히 효과적인데요. 그걸로 아니, 진짜로 잘 닦여요. 가위 요 접합 부분 마디 생기죠. 접합 부분에 마디 생기죠. 아, 벌써, 어머. 거기를 굳이 벌써 이렇게 했는데 사라지. 진짜? 진짜. 벌써 사라지죠. 이렇게 했더니 막 그냥 흘러내리죠. 그냥 없어져 버렸죠. 녹은 그냥 녹아버리죠. 네, 그냥 녹아버리죠. 바로. 이렇게 해서 한번 닦아볼게요. 이렇게 녹슨 가위를 어디서 구해보시기도 힘들 것 같아요. 많이 녹슨. 방치해주면. 어머. 광대기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놔두시면 더 잘 닦이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. 바로 닦아도 이 정도네요. 네, 바로 닦아도 이 정도로 싹 닦입니다. 조금 더 두고 나서 네, 두고 나서 문질러 주시면 더 잘 닦여요. 그래서 접합 부위에는 아예 그냥 묻혀 놓으셔도 돼요. 이렇게 묻혀 놓은 상태에서 닦아주시면 돼요. 아, 그걸로